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해물탕이네. 해물된장찌개. 맛있겠네. 여기 된장찌개. 앞접시 이거 여기야. 우와. 잠시만요. 맛있다. 여기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다. 맛있어. 젓갈 좋아하는구나. 네. 언니 마늘을 드세요? 어떤 거? 오, 나 좋아해. 생마늘? 네. 아, 나 두루치기, 두루치기. 맛있어. 신기한 맛이다. 달지? 고사리 때문에 단가? 양념 맛있지? 네, 양념 맛있어요. 고사리 때문에 단가? 양념 맛있지? 네, 양념 맛있어요. 고사리 넣는 거 진짜 짱 특이하다. 맛있다. 물 해도 먹어야 되나? 운동하고 나서 맛이 나다. 배고팠어. 승인 어제부터 배 안 고픈 날이 없어. 시간이 없었어. 우와. 우와, 뭐가 많네. 배고파가지고. 아유, 얘기도 있었네. 좋다. 요즘은 그게 더 많이 된대요. 배고파. 아까 그때 많이 못 먹어가지고. 맞아요. 점심. 잘했어.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 돼. 자, 승희. 승희, 고맙습니다. 유미야, 이게 좀 깜짝이야. 많이 먹어. 언니 안 매워. 승희 배고팠대. 맛있는가? 음미하고 있어 지금. 아, 오늘 맛있네. 근데 너 이미 켰다. 켰다. 역시. 난 안 튄 적이 없는데. 나도 그렇게 쳐. 조심하는데도 그죠? 안 돼. 지금 그래서 내가 앞치마 빨리 달라고 그런 거 같거든. 물에 먹어볼까? 네. 진아야. 그릇 좀 줘. 저 친구도 같이 운동하는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그 피부 까맣구나. 그치, 나 궁금해서. 여기 이모 딸. 그러니까 운동선수 좋아야 돼. 아, 됐다. 우리 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해 준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이모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 됐다. 보통 다른 데는 빨리 갔잖아. 왜냐면 진짜 안 빨개. 된장으로 해가지고. 아, 된장으로 해? 제주도 된장으로. 고소하네. 회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일부러 많이 넣어주신 거지. 아, 시원하다. 옥돔 회는 처음 먹어봐요. 맨날 부위만 먹고.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시합 때 먹는 거랑 좀 달라. 단골이 되어야 하나 봐. 음식이 어딜 가나. 네. 고기도 좀 다른 부위 좀 더 주고 그러잖아. 밥 많이 먹겠다, 맛있어서. 수혁이는 육상 종목은 몇 개나 해본 거야? 멀리뛰기랑. 멀리뛰기? 네, 800m도 해보고. 경보도 해보고.
경보? 다 해봤네. 아, 경보, 경보. 당연히 원반도 했을 거고, 창도 해봤을 거고. 원반이랑 창은 정말 못 던져. 창 던지다가 뒤통수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 되게 힘들더라고. 이렇게 창이, 던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창이 무거워요? 아니요, 그게 600g인가 되는데 길어가지고 지금 네, 포함 던지듯이 던져보니까 뒷공다리 뒤통수 맞고 막 이래요. 아, 그니까. 네. 해머까지는 선수했었어요. 해머 던지기. 많이 해본다. 지도자 선생님 때는 종목별로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통틀어서 한 명? 해머랑 포함 던지인데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목인데도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인프라 자체가 너무 적구나. 선생님들도 없고? 선수들도 적고. 전국에 포함 던지기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여자 실업팀만 10명 조금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10몇 명? 저희, 아, 다 해서? 네. 여자 실업팀 다 엄청 해서? 엄청 적다. 층이 되게 얇아서. 근데 올림픽이랑 이렇게 큰 대회들은 육상에서의 메달로 인해서 막 나라 순위가 바뀌고 하잖아. 육상, 수영 이런 메달이 많이 걸렸는데. 육상에서는 올림픽은 좀 어려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육상으로 나오는 건 마라톤 말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선수들을 더 키워야 되지 않아? 인원수를 선수 인원이 더 많아져야지 뭐 뭔들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거는 이제 문제인 거지. 협회 측에서도 무슨 뭔가 노력을 뭐 좀 찾아야지 되는 거지. 운동 좀 하다가 아 아닌 거 같은데 뭐 어디 뭐 역도가 있고 뭐 유도가 있고. 그게 왜냐면 역도나 이런 건 메달 건이니까 올림픽을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열악하니까 더 안 할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훈련 환경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일단 아까 가봐서 다들 알다시피 덥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천막을 쳐도 여름에나 이렇게 바람 너무 심하게 들고 날아가니까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막 이래서. 아 그거는 완전히 실내가 아니어서. 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하구나. 그렇다고 안에 실내에서 던지자니 천장에 닿아버리고. 체자가 높이면 되잖아. 조금 높게 지면은 처음에 높게 이제 짓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만큼이에요. 이제 닿는 거 아니까 다 다시 높게 져달라고 하면 되잖아. 다시 해주실까요? 물어보지 야, 아니 해줘야지. 아니 선수 훈련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지원이 나오고 나오는 거잖아. 얘기를 시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도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주시라서 아니 제주도에도 그 선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건지 뭐 그거를. 어렵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회, 도체육회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진짜 열악하다. 근데 운동이 그래, 운동이 지금. 스포츠, 선수들이. 모든 곳에서 그런 것 같아. 응, 환경 자체가 낮아야 되는데 제자리인 거는 것 같고 그래.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안 좋아지고 있어. 네. 맞아, 맞아. 그나마 풀 배달라고 해야 배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아, 풀이요? 네, 원래 잘하면 발목까지 와요. 배달라고 해서 배달라고 배준 거예요. 그럼 그 발목까지 오면 던져서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리를. 막 숨어져 있으니까. 어머어머. 꿈을 찾게 하고 있고 막. 관리하면서 다 그 해줘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그 경기장 운동 다 하면서. 에휴. 그럼 그 라인도 매일 그려야 돼요? 따로? 계속? 아, 아니 근데 저희 기록을 많이 안 재요, 저희가. 굳이 기억을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그죠? 떨어지면은 그 아까 던지는데 보면은 흙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어차피 던지는. 어차피 항상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아, 아니면 거기는 풀이 자랄 틈이 없어요. 많이 떨어져서. 네. 풀이 자랄 틈이 없어요. 우리 있는 데는 풀이 많더라고요. 우리 떨어지는 데는 풀이 깊지. 많이 깊지. 그러면 너가 촌장님을 하고 어디가 체육회장님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너가 촌장님을 하고 어디가 체육회장님을 하시면 되겠다. 협회를 돌면서 문제점을. 근데 어울려. 되게 어울린다. 저는 그냥 언니 어울려. 사과할게요. 아 진짜. 즐겨봐 2채널.